말도 안 돼. 응? 말도 안 돼? 왜내거안 나오지? 나왔어요? 나왔나 보다. 5분 지났대요. 죄송해요. 준비가 좀 늦어져가지고. 나왔다. 나 이거 끊기지? 내게 느린 거예요, 지금? 소리가 안 들려. 저잘 보여요? 됐다. 저 숙소예요, 숙소. 자, 현 셰프의 쿡쿡 세 번째. 어떻게 저번보다 더 스케일이 작아졌죠?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 지금 저기 숙소고, 오늘의 현 셰프의 쿡쿡. 저기 아저씨! 저 아저씨, 화장실에서 양치하면서 노래 부르시면 안 돼요. 화장실에서 양치하면서 노래 부르시면 안 돼요. 들려요? 들립니다. 뭐가? 그 노랫소리랑 노래 부르신 거다 들려요. 예. 할게요. 예. 민혁이가 지금 화장실에서 양치하면서 노래 불러가지고. 네. 편집 쿠쿠. 오늘의 메뉴는 일본식 소고기 카레. 제가 카레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멤버 중에 카레를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형원이가 카레를 안 먹는데, 형원이가 지금 홍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카레 냄새가 나도 별로, 이렇게 거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카레를. 사실 형원이 있어도 카레 만들 거예요. 상관없지만. 일단 양파는 제가 미리 좀 썰어놨어요. 원래 이렇게 썰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저 아저씨! 저 아저씨, 콘서트 아니에요, 아저씨! 너무 잘 들립니다, 아저씨! 저기 양파를 원래 이렇게, 이 뭐지? 채 썰다 그러되나? 채 썰어야 되는데, 제가 그 이렇게, 저 아저씨, 오늘 노래에 빠지셨구만. 여기, 뭐냐, 이거 뭐야. 이미 때문에 까먹었어. 이렇게 그냥 다 졌다 해야 되나? 다 져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채썬 것처럼 카레 먹을 때 씹히는 게 싫어서 이렇게 양파 조금 이렇게 해버렸고, 그리고 여러분께 또 썰은 거, 원래 소고기도 썰어가지고 이미 다 핏기를 빼고 있습니다. 소고기 썰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 그리고 하다가 배웠어요. 조심하세요, 얘기할 때. 저 아저씨 누구? 저 아저씨 민혁이. 저 아저씨 민혁이. 벌써 하트가 거의 60만이네. 마늘 두 쪽, 마늘 큰 걸로 마늘 씻었어요. 카레 한쪽, 두 쪽. 이걸로 마늘 후레이크를 만들 거예요. 원래 이렇게 세워서 썰던데. 여러분, 칼 쓰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 반 잘라내야겠다. 이제는, 뭐야. 무슨 총소리가 나,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저기 원호 아저씨가 또 아까 영화 보다가 그냥 켜놔가지고, 저기 총소리가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 정도로. 이거 너무 애매한데? 길이가? 저희 쿄셰프의 쿡쿡은 만 7세 이용가기 때문에 저그 총소리 나오면 안 돼요, 아저씨. 좋아요. 이거 생각보다 힘든데? 일단 포기, 이거. 일단 이렇게. 너무 그래. 저 아저씨 오늘 목이 좋으신가 봐요, 민영 아저씨.
지금 샤워하는 것 같은데. 아, 마누라이크 이렇게만 되는 거 아닌데. 이게 오랜만에 해서 그러지. 제가 아까 한번 배워서 그런지 되게 너무 조심스러워졌네. 어차피 마늘은 마늘 어우 정말 요리하시는 분들 존경해요. 아 거의 이 정도면 아이 뭐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카레 하는데 마누라이크 그냥 위에 이렇게 불을 됐어. 이따가 저희는 원래 인산 카놀라유를 씁니다. 잘 안 보인대요. 얼굴 잘 안 보인대. 어? 아, 큰일 났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잠깐만! 제가 아까 프라이팬에 물기를 다 안 닦고 기름을 넣어버렸나봐요. 아. 제 BGM 좀 꺼주세요. 맞아, 알았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아, 나 저거 좀. 미안, 그냥 나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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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죠? 나와요. 완전 나와요. 완전 나와요. 와! 방송에서 임혁군이 사기 탈의한 모습을 현 셰프의 쿡쿡에서 여러분 방금 보셨습니다. 타지 않게 불을 줄여서 타지 않게. 어허. 타지 않게 엄마야. 타지 않게. 야스노이. 이민혁의 노래 연습방 아니에요. 켄셰프의 쿡쿡입니다. 어우, 마늘 냄새가 아니, 장난 아닌데? 보세요, 여러분. 아하. 아하. 좋아. 마스크 있냐? 아하, 잠깐만. 젓가락을, 나무 젓가락. 타지 않게라고 했는데, 옛날 그거 기억하세요? 션혜 형이 그 뭐야 그거 물 넣었었나? 어디 그 식용유 후라이팬에. 그래서 저희 그때 스튜디오 한번 그 후로 스튜디오를 빌리지 못했습니다. 어우, 83만. 요생남, 아 좋아. 요생남 좋아. 요생남이 그거죠? 요리하는, 아, 섹시한 남자. 어, 잠깐만. 일단, 후레이크는 어느 정도 노릇노릇하게 된 것 같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냄새랑. 드라이기 켜도 돼? 안 돼. 머리를 어떻게 말려? 저쪽 방 가서 말려. 문 닫고 말리면 되잖아. 아,
너 아까 노래 소리 나온 거 못 들었어? 못 들었어. 나도 못 듣지. 아, 못 듣지. 그렇지. 어, 생각보다 크지 않네, 소리가. 일단 이거를 기름 묻혀. 많이 안 탔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완전 노릇노릇하게 잘 됐다고요. 많이 안 탔어요. 배고파요. 아, 제가 얼른 뭐 제가 이렇게 먹여드릴 수 없지만 얼른 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기름기를 제거한 후에 깨끗하게 닦습니다. 세트에 버리고 이제 뭘 해야 하냐. 아, 더워. 양파를 이거 왜 이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아 이게 안 보이는구나 잘. 양파를 중불에서 굽다가 눈이 잘 안 맞네. 여러분 켈셰프의 쿠쿠를 보시면 저번에도 그랬지만 숙소에서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양파를 중불에서. 오우, 양파 냄새. 이게 양파가 거의 없는데? 제가 일부러 좀 조그맣긴 했는데 양파를 중불에서 볶습니다. 불 조심. 오케이, 불 조심. 오늘 보조 없는데 급하게 한번 구해볼까요? 호정이 작업실 갔어? 호정이 작업실 갔어? 예스. 숙소입니다. 아, 이 흰 셔츠는 약간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켈셰프 쿡 때도 흰 셔츠를 계속 입으려고요. 양파가 근데 갈색이 되긴 해? 왜죠? 양파색이 갈색이 돼야 된다는데? 갈색? 약한 불로 해야지. 저기요, 저 요리 잘 모르시잖아요. 저 잘해요. 아, 진짜 귀찮아서 안 할텐데. 내가 진짜 요리, 내가 형언니의 라면을 맛보고 우리 멤버들의 요리 실력은 믿지 않겠다라고. 왜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나마 좀 잘하는 거는 현우요. 약간 현우는 약간 그런,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자판? 다 넣고 하는 약간 뭐라 할까, 이렇게 재료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넣고 그냥 막, 그 생각보다 맛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머리 마주 좀 말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갈색으로 안 변하는데? 어떡하지? 이거 재밌는 거 해볼까? 아, 약간 타야 되는 건가? 100만 넘었다. 오우씨. 역시 몰라야지. 깜짝이야. 뭐야? 너 떨어진 거 아니야? 어, 얘 왜 이래? 좀 이상한데? 기름 더? 저기요, 드라이기 소리 들린대요!
네? 드라이기 소리 너무 크대요. 아, 껐어요. 일부러 빨리 맞았어요. 얼굴이 안 보인대요. 기름 넣어야 돼요? 기름 넣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안 넣어야 돼요. 그 요리사 맘이죠. 그렇죠. 원래 양파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원래 이렇게 채, 그러니까 얇게 채 썰어가지고 해야 된다 그거? 채를 썬다고요? 소스 안 넣네. 더 볶아요. 더 볶으라고? 어. 아, 지금 땀나기 시작했어. 아, 9월 중순 저희 민준이가 제 동생이 군대를 갑니다. 여러분들 군대 잘 갔다 오라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보다 먼저 가네요. 그래서 군대 선물을 샀어요. 동생한테 시계를 샀어요. 군대 가면 그 항상 보는 시계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구경하실래요? 어, 이제 살짝 노릇노릇해졌어요. 기름을 넣고 센 불에, 아, 기름 넣어야 된대. 기름. 어? 여러분들 믿고 기름 넣었어요. 괜찮아. 오메베들이 걱정이 많네. 어쨌든 이렇게 해도 맛있을 거라고. 원래 요리할 때 각자 방법이 있어서 그 원래 그게. 맞아요. 원래 개인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어? 몇 인분인데? 살짝 2인분. 살짝 2인분? 기름 넣었어요. 기름 넣었어. 어, 넣으면 안 된대. 뭐야? 아니야, 그게 원래 각자 레시피가 있어서. 그래, 네, 각자 레시피. 몸매분들 다 다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고기를 물을 빼고 오겠습니다. 설마 칼로 후라이팬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 참. 칼로 하면 안 돼요? 칼로 하면은 여기 제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몸매매 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여기 후라이팬에 코팅이 벗겨집니다. 요즘 건 안 그래요. 옛날에나 그랬지. 이거 옛날 거예요. 후라이팬. 그러면 죄송해요. 소고기와 버터를 얼마나 넣어야 돼? 한 조각? 다 넣는다고 이거? 모르겠다.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많을수록 좋다. 야, 왜? 어, 씨. 소고기 떨어졌어. 내가 제가 엄마 저희 엄마가 요리하는 걸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소고기 아니 카레 할 때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나도 양파는 그냥 넣어주시는데. 아, 원래 이거보다 더 그렇게 해서 먹는 게 맞아요. 야, 두껍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떨 때 하죠? 제가 제 레시피. 아, 네. 이해가 그, 예, 예. 요리할 줄 아세요? 모르시죠? 가만히 계세요. 다 할 줄 알아요. 네, 여기서 막가는 경우. 그 이모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죄송해요. 아, 제 입에 신경 좀 보였어요. 아니, 있어. 그 원어부터 해가지고 내 입에 왜 이렇게 신경이 많은 거야? 이 표정을 그렇게.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방송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옷을 안 입은 줄 알았는데 사실 카팔 입고 있어요. 아, 맞아. 지금 요즘 저희 그 카팔 거 나오더라고요. 저희 찍었던 거 사진들. 그래서 저도 그 빨간색 그 입은 거 나왔는데 어떠셨어요? 분명히 근데 사복으로 진짜 입고 다녀요, 기현이가. 뒤에서 뭐 했어요? 카파 이번 신상이에요. 됐어요? 이거 좀 바꿨어. 소금과 나 하고 싶은 생겼어. 하고 싶은 생겼어. 이거 아, 됐다.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이 소금 이렇게 뿌리시던데 이거 아세요?
알아요. 봤어요. 손가락 쥐었어. 야, 어우, 아, 이거 힘드네.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근데 왜 이렇게 화면이 뿌옇게 나와?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고추. 왜? 뭐야? 고추, 고추. 그렇게다 그냥 밥 먹으래. 맛있어 보여요? 렌즈 좀 닦아달래, 그쵸? 렌즈가. 하, 내 핸드폰이 후추다. 망했다. 어? 왠지 카파라서 그런지 더 잘 닦이는걸? 아, 누가 카파 모델 아니랄까봐. 이제 닦았어요. 닦았는데 이게 그냥 집이 뿌예요 지금. 아, 연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것 같아. 됐어요? 소고기가 완전히 익으면 환풍기 틀고 하래. 아 진짜 집에서 누가 약하게 이렇게 합니까? 아, 정말. 물을 600ml 정도 넣고 물. 동생 시계 샀어요. 보여드릴까요? 아직 동생도 못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개할게요. 됐어요. 이게 밤에 되면 반짝반짝 하대요. 이 야광이 태양열을 먹어서 밤에 반짝반짝 하대요. 동생 좋아하겠죠? 아직 얘기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엄마 갖다 주러 가야 돼요. 와, 이럴 때 호석이 형의 쉐이커가 빛을 발하네. 와, 이게 맞는 건가? 제가 아까 깨끗이 닦아놓은 꼭 완전 센 불로. 아, 이제 여러분들과 말할 타이밍이 됐어요. 어우! 하트가 140만이야? 아니, 옷을, 이 핸드폰이 후추 바닥이 되네. 어, 뭐가 친겼지? 이상한데 뭔가? 아야, 그럴 리가 없어. 폰 소리 줄여. 알겠어요. 다신 양파 소면. 그럴 리가. 아니야, 물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아,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카레국이냐? 그 카레국이라고 아세요? 제가 오늘 발명합니다. 카레가루 여기 있어요. 야, 마늘도 같이 양파랑 하지. 볶아주지. 무슨 소리세요? 마늘은 이제 칼에 딱 다 한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샥 그 뿌려주는 그 데코레이션 같은. 이렇게 어떻게 하니? 이게 안 뜯기지? 어, 오 냄새가 진짜 세네. 어? 이거 고향 칼에 두 조각인데 이거 이렇게 돼 있네? 이 밑에 이걸로 두 조각만 쓰면 되는 건가? 어우, 영어 decoration, yeah. Go to carry, come on. 끌어, 물 끌어.
저기 머리 좀 어떻게 하고 보세요? 불 약하게 해야 돼요? 아니요. 아, 약하게구나. 불을 꺼버렸네. 저 근데 분명히 아직 카레를 안 넣었거든요? 근데 왜 카레 색깔이 남았지? 아, 뭐 하시죠? 아, 미안. 아, 진짜 미안. 이거 실수야. 진짜 실수야. 아, 아, 나 머리 안 말렸더니 모자. 누구랑 먹어? 아, 오늘은 제가 만들고 제가 먹을 거예요. 아, 거품 걷어내라고 써 있었는데, 거품 걷어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디 그 텔레비에서 봤는데, 아, 더워. 그, 저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국찌개를 끓일 때나, 뭘 할 때 거품이 생기는 건 걷어내라. 그거는 건강에 안 좋은 거다라고 하셨는데, 걷어내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네, 네. 걷어내는 거라고 하셨는데, TV에서 보니까 그거 안 걷어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만의 레시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형언니 그거 하는 거 보셨어요? DJ 막 이거 시청 하는 거 벌써? 어, 아, 홍콩 몸매들이 있겠구나. 오, 150만 역시. 지금 5,000원밖에 없다. 다른 멤버들은 어 작업실도 뭐라고요? 돈 좀 주라. 돈을 달라고요? 응. 나 5,000원밖에 없는데 한 10만원만 주라. 나중에 그 정도 줄 수 있지. 저기 저 그 네. 저기 저쪽에 제 가방이 있어요. 오. 가방에서 그 지갑을 열면 오. 그 SH 카드가 있어요. 네. 그거에서 알아서 현금 인출을 해 가세요. 오. 근데 비밀번호는 안 알려드릴게요. 아. 네. 비밀번호가 퀴즈. 이건 뭐야? 그거는 마늘 플레이크. 아. 네. 이거 그거 했는데? 아,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오케이. 4등분이 됐어. 민혁 오빠 어디 가요? 어, 엄마 만나러 가요. 엄마한테 아 죄송해요. 엄마한테 이거 시계 전해드리. 지기요. 야, 이거 전해주러 가야 돼요. 방송에서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리고 뭐 할까요, 여러분? 엄마랑 데이트하는데 뭐 할까요? 일단 볼링 치자고 했는데 뭐 할까요? 댓글 내가 확인해. 집에 조명밖에 없어요. 네, 저밖에 저희 둘밖에 없어요. 다 작업실 가고 연습하러 가고 뭐 그렇게 갔습니다. 네, 비밀 연습하러 갔어요. 댓글 봐야지. 요리하는데 방송. 어, 이제 슬슬. 아니야, 2, 30분이라고 써있어. 근데 왜 2, 30분을 기다려야 될까? 저기요, 저기요. 네. 캔셔프의 쿡쿡입니다. 네. 네. 어디 갈까 그럴 땐 터키에 오십시오. 그러시는데. 너무 좋은데, 조금 멀어가지고. 다음에 멤버들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어? 카페를 갈 거예요, 엄마랑. 아. 그러면 당구? 엄마 당구 못 치실걸요? 지금 제가 그럼 카레를 넣을게요. 원래 더 끓고 넣어야 되는데 이거 네일 아트? 아, 어머니 네일 아트 하시나? 옷 쇼핑? 옷을 사드릴까? 보드 게임. 오, 괜찮다. 영화도 괜찮고. 아, 깜짝이야. 나세요. 아! 우와, 깜짝이야. 나세요. 어, 삼방탄 맞은 것 같아, 귀에. Fire in the hole. 제주도. 이상해. 카레를 안 넣었는데 카레 색깔이 나왔어. 나 뭐, 야, 뭐, 머리 말지 말리고 가. 너무 부끄럽다. 이 검게 둥둥 떠다니는 것이 뭔가요? 오, 근데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카레를 두 조각. 근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난 집에 있어 당근도 넣어 버렸었는데. 아, 제가 요즘
요즘 좀 건강을 생각하고 있어요. 감기 와서 감기가 또 걸려가지고. 감기 왜 이렇게 자주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이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 한 3일 전인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가 있어요. 한국이 그때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때 갑자기 감기 걸렸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건강에 좀 신경을 썼는데, 저희가 이제 먹는 게 조금 뭐 해야 되지? 조금 굉장히 인스턴트랑 그 시켜 먹는 거, 배달 음식 이런 거를 항상 먹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제가 많은 방송에서도 몸매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전 육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육식 공룡. 고기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막 이것저것 되게 좋아해요. 약간 육식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꿔보자. 야채, 채소들을 많이 먹고 과일을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요즘에 제가 과일을 먹고 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근데 되게 다르더라고요. 고기랑 뭔가 다른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자연 그대로의 맛? 복숭아 막 이런 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도 복숭아 먹어보세요. 복숭아 이제. 먹방까지 해 오늘 너. 하나 남지 않았어? 있어요. 되게 큰 거. 제가 그 어디 그 가게 가서 사왔어요. 오! 되게 부실해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엄청. 그럼 저는 다녀올게요. 저기요. 얼른 가주세요. 알았어. 네. 저 오늘 좀 너무 약간 동네 형 같지 않아요? 네? 엄마 입고 왔는데 조금 더 예쁘게 입을까요? 친근감 있고 좋아요. 그래요? 예. 네. 오 냄새. 오 카레 냄새. 아 죄송해요. 알았어. 가게 갔네 우리 교회. 오. 흰 셔츠에 카레가 묻지 않을까? 그러네. 이따가 먹을 때 잠깐 뭐 두르고 먹죠. 민아가 조심히 가래. 안녕. 안녕히 계세요. 민영이 나갔어요. 숙소에 세훈이 초대해서 같이 먹어. 세훈이 언제 초대할까? 원래 세훈이 숙소가 가까웠는데 그래도 가끔 그냥 저 막 마트 막 이런 데 가다가 봤거든요, 세훈이. 또 저희 회사도 근처인데, 저희 회사가 이사가가지고 부르기가 좀 애매해졌어. 왜 불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된 거 같습니다. 너무 찔한가? 이 덩어리가 양파. 제가 아까 양파를 넣었죠.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세요, 여러분? 뭐 잘했다고? 렉 걸렸다고? 간 보라고? 간을 안 봤네? 맛있어. 근데 좀 짠데? 이것만 먹어서 그런가?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나? 그러면 제가 밥을 돌리고 보겠습니다. 뭐이 자식이 이거? 모기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제가 어젯밤인가 그저께 밤인가 제가 자다가 아니구나
자려고 하는데 어우 세상에 뭐 집안에 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Mosquito. Mosquito가 너무 많아요. Too many mosquitoes in our house. Yeah?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잡다 잡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 자식들을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다. 찾아야겠다. 꼭 찾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막 창문이 혹시 열린 데가 있나 하고 다 돌아봤는데 찾았어요. 찾은 게 어디냐면은 저희 방이 그 밖에 조그마한 테라스랑 연결이 돼 있는데 누가 그거 아예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러니까 대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방충망도 안 치고. 그래서 제가 누가 열어놨냐 잡으려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민혁, 임창균, 이주원 이 셋 중에 하나일 텐데 범인은 이 안에 있단데 잡지 못했어요. 이놈들이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열어올 때 꼭 방충망 내려놓고 해 하고 이제 이 오리발을 그냥 제가 받아줬는데 아무튼 이 오리발 3인방 이 VM 보고 계시다면 그 문 열 때 꼭 방충망을 치고 문을 열어주세요. 저 정말 모기 싫어합니다. 아 이상하다. 근데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걸쭉하지? 원래 칼이 이렇게 걸쭉한가? 밥 다 됐어요. 맞다. 밥 다 됐어요. 뜨거워. 멈췄다. 됐다. 밥은 인스턴트 밥이에요. 고용분 하나만 해도 됐겠다고. 물을 조금 더 넣어. 조금만 더 넣을게요. 그러면 제가 이 정도만 넣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오이 화력이 세네. 또 너무 많이 넣나? 아니야. 근데 제가 그 뒤에서 어머니의 그 제 어깨너머로 본 어머니의 카레는 약간 이랬었어요. 좋아 좋아. 그래 이거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어? 아 약불. 아 어떤 몸매 분이 약불 점점점 기원한 약불 점점점점점 느낌표 이거. 해놨어. 딱이에요. 불 줄여요. 물 많이 넣어. 아 상관없다고. 불줄이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많나봐요. 이걸 어떻게 먹지? 잠깐만. 큰일났네. 이걸로 이렇게 넣어버릴까? 와 맛있겠죠. 먹고 싶죠. 칼을 이거 어떻게 보내드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잠깐만. 혼자 먹어 서글프지 않아요. 저는 카페도 혼자 가고 뭐 밥 먹을 때도 혼자 가고 그러는 적도 많아요. 접시를 옮겨 담아. 접시에 옮겨 담아. 여기 그 제가 접시에 옮겨 담아. 접시에
이거 내가 기억하기로 옛날에 주원이 팬분이 주셨던 것 같은데 숟가락에 꿀맛 써 있어요. 꿀맛. 접시에 옮겨 담아. 사실 저야 이렇게 그릇이 어디 있고 이런 거 알지. 저희 멤버들한테 저희 숙소에 그릇이랑 이런 젓가락도 어디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모를걸요? 진짜로? 아, 마늘 후레이크. 여러분, 마늘 후레이크를 기가 막힌다. 어, 200만. 역시 이렇게 돼서 좋아, 좋아. 오, 좋아. 이거 그 내가 거기 되게 좋아하는 그 거기 거기 말해도 되나? 그 아 이거 상표 말해도 돼요? 그 아비꼬가 아닌데 그 코코이 지방인가? 어 거기 카레를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제가 봤던 그 아비꼬도 좋아해요. 그 코코이 지방의 카레랑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비주얼 좋아요. 왜 그래요? 비주얼 좋아. 비주얼 되게 좋아. 어떤 분이 코코이 지방 써놨어. 코코이 지방이야. 야까지가 플레임이구나. 먹어보겠습니다. 두둥. 마늘 넣으니까 마늘 냄새가 되게 세게 난다. 우와. 우와, 진짜 맛있어. 오, 진짜 맛있어. 진짜 뻥 아니고. 여러분, 진짜 와, 이거. 어? 김 싸서 먹으라고? 누가 카레 김 싸서 먹어요? 오, 진짜 맛있어. 맛있지? 이거. 야, 진짜 맛있어요. 몸에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아우, 이거 어떻게. 맛보게 해드릴 수 없나 이거?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께는 제가 이거를 굳혀서 보내드릴까요? 오 진짜 맛있어 진짜. 아 진짜 맛있다니까요? 아 원래 자기가 한 요리에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다고요. 내가 이제 먹일 수도 없고. 우와, 야, 진짜 맛있다. 어떡하니, 이거. 여러분. 보세요. 아, 뜨거워. 보세요. 김나는 칼이랑. 지금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지금 계속 저 들리는 소리는 그 아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저희 들리는 소리는 저희 숙소에 살고 있는 그 늑대 한 마리 그 임창균 군이 자신의 빨랫감을 그 이거 뭐라 그러지? 세탁기에 넣고 돌리다가 이제 끝난 시간입니다. 끝났다고 이제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 이거 어떻게 이거 보여주지 못해서 진짜 안타까운데 다 안에 세탁기 빨래기 세탁기 소리 왜 우리랑 똑같은데? 민혁 씨 나갔어요.
여러분 진짜 나중에 나 카레 가게 하면 올 거예요? 어떤 분이 카레 가게 오픈하자 써놨어요. 아, 나 카레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치즈 같이 먹고. 어? 나 치즈 있다. 아 근데 치즈 그 피자 치즈여가지고 빨리 널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아 이거 내가 되게 혼자 먹어서 좀 미안한데 진짜 맛있어요. 카레를 삶으면 우유를 넣을 수 있다? 무슨 소리지 이게? 아 앞치마하고 저는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카레를 흘리지 않습니다. 예. 유기한 카레 가게 단골 손님 할게. 아유 좋습니다. 좋아요. 아까 김 사서 먹으면 맛있다. 진짜 김 사면 뭐 맛있어요? 저 김 먹고 싶은데 김이 없어요. 택배로 보내달래. 아 김치는 다 먹었을 거예요 아마. 어머니가 보내주신 게 있었는데 남은 카레는 제가 이거 하나 내가 정확히 알지.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더운 날에는 음식이 빨리 상하죠. 제가 어머니한테 들은 팁으로는 국이나 이런 카레, 찌개 이런 류는 먹고 나서 자기 전에 한번 팔팔 끓이고 나서 냅두면은 안 쉰다고 들었어요. 맞을 거예요 아마. 배달해 달라고? 채소 맛있어요. 음식 되게 많이 없나 봐요? 음식 많은데? 혼자 집에 있느냐 어떤 고기 이 뭐야 이거 거북이님이 혼자 집에 있느냐 혼자 집에 있습니다 소자 집에 있사옵나 했다. 아 더워. 아 이제 빠이빠이 할 시간이 온 것 같네요. 아 시켜서 냉장고 아 그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아 빨간색 케이스 이거는 그 저 그 미국 월드 투어 이제 미국 투어 할 때 가서 그 샀던 케이스예요. 배터리 케이스. 맞아. 어떤 분이 생일이라고 카레 보내달래요. 나도 보내주고 싶어요. 다 나갔어요. 다 작업실 가고 다 연습하러 가고. 저희 뭔가 이제 연습할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연습하러 가고. 아니야 오지 않았어. 오늘 패션 보고 싶다고요? 뭐 없어요. 흰 셔츠에 벨트 그냥 입고. 이거 뭐야 이거 바지. 이거 제 이제 생얼용 안경. 저번 브이앱에서 했던 이 끝이에요. 셀카? 셀카 오늘 한번 지금 이거 끝나고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남은 거 오 남은 거 우동 살이 넣어 먹으라고? 식성이 특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닌가? 내가 이상한 건가? 아 너무 보고 싶어. 저도 보고 싶어요. 감기 금방 나을 거예요. 국민 패션이라고요 이게? 오. 저 밖에 많이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면 맞나요? 이렇게 입으신 분들? 뭔 뉴스에 복근이 흘렀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이거를 이제 마지막 중점으로 두고 제 얘기를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근 제가 미국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콘서트를 하거나 팬미팅을 하면은 스물 몇 곡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 정신력으로 버티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살을 조금만 더 찌워서 내 체력을 조금 보충해야겠다.
그래서 진짜 많이 먹었는데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밥을 또 엄청 먹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찌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복근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위로 약간의 그 뭐라 해야 될까, 정말 얇은 지방층이 덮였을 뿐 안에 그 근육은 그대로 있습니다. 보이긴 보여요. 약간 흐릿해졌을 뿐. 그거 아시죠? 그리고 어디 그 저희 무대 같은 데는 조명이 세가지고 원래 있던 것도 잘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언젠가 복근이 살아있다는 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층이 쌓였을 뿐. 많이 먹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문배분들한테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 차가 있으니까 인사하고 이제 문배분들이 빠이빠이 하면 갈게요. 갈게요 문배분들. 갈게요. 아직 안 오네. 아, 이거 시간차가 좀 길구나. 이제 올 것 같아요. 빠이빠이 한다. 안녕. 안녕, 빠이빠이. 갈게요.